부산시민공원 주변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부산시와 건축정책위원회, 재개발조합 등이 민관 공동건축설계 검토회의를 열어 대안 모색에 나섭니다. 다음 주중 열릴 예정인 건축설계 검토회의에서는 시민공원의 주변을 가로막는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디자인에서 벗어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지난 4월 시의원과 도시계획 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자문위원회가 시민공원 주변 공공성 확보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재개발이 추진 중인 아파트의 용적률을 줄이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놨지만 조합 측은 용적률을 축소하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부산시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